새벽 4시? 새벽 4시? 지금 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지금 들어오는 거야? 뭐야? 나간 거야? 어우, 그래도 집이 되게 깔끔하네요. 아유, 저희 모니터를 저렇게. 아, 집에 거울 없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나. 아, 이제 출근이야. 새벽 4시에 출근? 윤세. 어, 여기는? 윤세, 일어나. 가자. 그래. 일어나. 가자, 가서 더 자. 어? 윤수리를 깨워? 등교하잖아, 등교해야 되잖아.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등교를 해?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에 고딩 엄마가 된 윤수리 엄마 이예서입니다. 아, 이뻐. 예서가 예뻤구나, 세상에. 어우, 애기야, 애기. 윤수리.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이윤수리입니다. 머리 쑥 봐. 머리 쑥 가는 거 봐. 아유, 귀여워 죽어. 아, 볼 봐. 난 나를. 근데 아이돌 좋아할 때죠. 둘 다 그럴 나이잖아. 정말 잘 놀아준다. 아이고. 뭐 어린 나이에 애 낳아가지고 뭐 저러고 산다? 제가 뭔데 나를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뭐 지네가 뭘 한다고 그런 거? 멘탈이 강하네. 그러니까 멘탈이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어린 딸을 데리고 새벽 4시 반에 어딜 가는 걸까? 진짜 궁금하다. 아니 왜 애가 저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용하네요.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건데. 가,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저기가 어딘데? 어디야? 오늘 줄게. 제가 평일에는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윤슬이 등교하고 이렇게 챙겨주는 게 조금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4,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희 친정엄마 집이고요. 새벽 일찍 윤수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거 보니까 직장이 좀 먼가 봐요. 어? 고속도로? 아니, 출근은 어디로 하는 거야? 출근 시간이 2시, 인천까지 인천? 가요? 원주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17살 때 윤수리를 낳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래프팅 강사도 해보고 밥 파는 일도 해보고 옷가게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쇼룸에서 일도 해보고 근데 애를 키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가지고 그 돈으로는 안 해본 일이 없구나. 안녕하세요. 이어서 첫날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뭔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지 환급금에 대한 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벌금이랑 변호사 선임 비용. 저는 지금 이렇게 뭐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이지만 현재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아니 원주에서 인천까지 출근하려면 안 피곤해요 매일? 엄청 피곤해요. 아니 매일 어떻게 근데 왜 글로 그렇게 다녀? 윤수리 뭐 해주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좋은 자리 있으면 돈 좀 더 주는 데 있으면 갔나 보다. 네. 딱 부러지네. 똑 부러져 그냥. 여보세요? 엄마. 아? 나 피아노학원 못 가겠어. 왜? 나는 안 가고 싶어. 왜 안 가고 싶어?
지금은 가고 있어서 안 돼. 엄마가 되게 보고 싶은가 보다. 피아노 하고 있어? 저러면 신경 쓰이죠? 네. 애가 어디 안 좋은가 싶어서. 네. 민수리가 학원을 다니거든요. 요즘 픽업 잘해주니까 학원에서도. 저거 이제 학원을 많이 보내는 이유는 심심하지 말라고 보내는 것도 있죠? 회사가 인천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끝날 수 있었더라면 좀 아까는 조금 짠했던 게 있었어요. 속상하기도 했고. 그래. 워킹맘들이 다 저래. 맞아요. 저 꿈도 짠하다. 혼자 저렇게 놓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다 그걸 겪었지 않니? 응? 근데 미안한 거 없어.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지? 그 표정이 계속 이렇게 뭔가 또 참고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지. 네, 여보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집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상담 일정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아, 마음이 불편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약 5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윤수, 안녕하세요. 아, 바로 왔구나. 됐습니다. 이모 나왔어.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는? 보고 싶었죠? 응. 엄마 일찍 가서 좋지? 응. 엄마 진짜. 제일 좋지, 제일 좋지. 안녕. 안녕히 가세요. 끝말잇기 하죠. 해봐. 기차. 끝말잇기 하지. 잡표. 엄마가 어리니까 저런 거 하고 노는구나. 뭔 치즈? 뭐라고? 뭔 치즈. 뭔 치즈가 뭐예요? 2-0대 엄마 승리. 1-0. 1-0. 기분 많이 좋아졌는데. 자매 같아.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뭐 자매 친구인 줄 알았어. 아니 어딘데? 비밀. 어딘데? 은수라. 응? 아까 전에 왜 학원 가기 싫었어? 아니. 말해봐.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왜 가기 싫었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원장님도 없고 조금 무서워서 나도 모르겠어. 울었구나. 그랬구나. 아까 엄마한테 그럼 그렇게 얘기해주지. 엄마가 아까 전에 얘기해달라 했잖아, 그치? 아까 전에는 울어가지고 못 말해. 울어가지고 못 말했어? 응. 엄마 몰랐네? 착하네, 엄마 생각해서 또. 이건 엄마 닮은 거야. 속이 깊잖아. 그 엄마의 그 딸이야. 그치. 윤슬이 혼자 냅둬서 미안해. 저는 윤수리를 생각하면 속상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요즘 들어서 엄마를 조금 찾는 것도 있고 옆에 누가 없어서 불안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가? 비밀. 맨날 안 말해.
어딜까? 치즈 카페야? 아, 여기 가는 거야? 귀여워. 그렇게 알려주면 다 들통나 버리는데. 아우, 답답해. 안녕, 치즈. 짜자잔. 우와, 여기. 와. 무슨 천국 같다. 그 마음에 좀 걸리니까 또 장난감 선물을. 여기 비싼데. 됐다. 오케이, 고. 맞아, 렛츠고 비싸. 와, 12만 8천 원. 진짜, 우와, 진짜 비싸구나. 어우. 와, 10만 원이 나와? 와. 은슬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도 돼. 우와. 은슬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도 돼. 난 큰 게 제일 좋은데. 민수리가 골라, 큰 거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큰 거 같은데, 만들기가. 이게 제일 좋아? 얼마야? 와, 제일 좋은 거 골랐네. 나만 두 개. 제일 마음에 들어? 아, 이건 조금. 너 금액 볼 줄 알지? 금액 볼 줄 알지? 아니. 이걸로 해? 응. 알겠어. 이리 오세요. 야, 플렉스. 해줘! 저는 일단 윤수리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해줘요. 남들이랑 비교되지 않게.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되지 않게끔 저는 아빠 목까지 그냥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걸 또 메꿔주고 싶으니까. 에휴, 참. 근데 저게 조립이 하나, 둘, 하고 넷. 나면 다리가 진짜 네. 끊어질 수록 아파요. 저건, 진짜. 저건 이제 저걸... 애들을 사주면 거의 부모가 하죠. 예. 하나, 하나 둘, 둘, 어디? 아, 귀여워. 그치. 어? 강아지를 동그리고 강아지를 둘이 저렇게 버렸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가 네? 보다. 좋죠. 지금 너무 행복하지. 그리고 어? 오셨다. 어머니인가? 배달? 누구야? 어, 남잔데? 누구예요? 누구야? 아빠 왔어. 어? 어? 아빠?